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2일째인데요 저희가 아침에 조식을 먹고 지금 가야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장에 왔습니다. 일단 구명조끼를 입을게요. 저희가 묵었던 어저께 1일차 호텔이 그란데스 호텔이었는데 아침에 조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식구들이 완전히 거의 식사를 아침에 1시간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바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오니까 되게 배로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첫비뉴에서 조금만 누워서 거기서 모든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섬이라는 곳에 투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 가이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또 배로 들어가네요. 여기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다 섬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만 타고 왔다고요. 네, 이분들은 현지 로컬들은 대부분 저희에 지금 조성되는 섬 5개예요. 네, 근데 저희는 하나투어로 오신 분들의 포인트가 하나도 있어요. 그냥 안 섞여요. 아직 못 해야 되는 건? 네, 다른 여행사들 투어들이 오면 다 섞여요. 잘만 나오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이드님입니다. 하나투어 저기 레이요 레이입니다. 레이짱. 하나투어 코타키나발루에서 만난 가이드님이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 가이드입니다. 지금 섬 들어갈게요. 네. 가이드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여기 섬이 더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은 섬을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가야 섬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님 말로는 많은 여행객들하고 겹치지는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배를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일로 앉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예,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른쪽. 자, 배는 돌아나가요. 여기가 그늘인 것 같죠? 이제 여기가 다시. 또 그렇다고 옮기면 안 돼. 발 밸런스 맞춰야 돼. 엄마 밸런스를 맞춰야지. 밸런스를 맞춰야지. 밸런스를 좀 맞춰야지. 이쪽으로, 왜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예? 이제 앉으겠습니다.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 여기가 햇빛이 되니까 다 이쪽으로 가시네. 배는 돌아나갈 건데. 네. 저희 가이드 같은 팀입니다. 그룹 투어 하는데 지금 남자분들 3명, 여자분들 3명, 보트가 4명입니다. 선착장을 지나면요. 약간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 쓰신 분들은 모자를 잡거나 탈모. 예. 모자를 벗습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속도에 확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모자 같은 경우는 잡거나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요. 퉁거 아들라만 해상국립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5개 섬 중에 가야섬,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의 포인트인 빠당 포인트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약 13분 정도 보트를 타고 쭉 진행할 동안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많이 쓰시면서, 즐겁게, 막 웃으면서 간다. 자,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네, 갑니다. 이렇게. 네.
여보, 엄마가 뭐 달래? 깐깔. 엄마는 깐깔. 와우. 엄마가 이제 스피드로 됩니다. 우와. 핸드폰 잘 잡아야 돼.